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10일 정기 원래회를 열고 이민자 기업가와 사업주 등 소상인들이 뉴욕시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1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정기 원래회를 열고 뉴욕시가 현재 준비 중인 소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가 소상인들을 위한 첫 번째 준비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에서도 진행 중인 이번 설문조사는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민권센터가 힘을 모아 한인사회의 소상인들이 뉴욕시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한인 소상인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면은 그것이 뉴욕시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에 우리 직능단체 협의 소속 많은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소상인들이 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내주시면은 분명하게 뉴욕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정승진 회장은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 플러싱 유니언 스트릿과 맨해튼 32가의 소상인들을 방문해 설문지 작성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5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뉴욕시의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우리의 의견을 뉴욕시에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하고 싶은 소상인들은 민권센터와 뉴욕한인 소기업센터, 뉴욕한인 직능단체협의회로 연락하면 설문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은 올해 가을에 정책화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